전지현을 누나라고 부르는 생각보다 어린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풀어볼 세 팀을 한 팀한테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스투눈과 림재범 씨인데요. 두 분이 오늘 축하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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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소평을 치면서 노래 부르지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지. 예. 빙글빙글 빙글빙글. 예. 이렇게 계속 돌다가 머리가 어지르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개머리! 네. 자, 다음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빅에도 역주행이 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로 돌아온 꽝씨입니다! 박꽁! 박꽁! 모든 걸 다 박꽁! 오늘 퀴즈쇼 맞추면 선물 뭐죠? 최신형 휴대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집이 산속인데 와이파이가 터져! 아니 그거 안 터지면 저희가 이제 그 기지국을 세워드리면 되잖아요. 그 무거운데 그거 산속까지 어떻게 들고 와? 아, 용달로 실어서 가져와. 용달이 산속을 치고 올라와? 용달이 그거 치고 올라가냐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언제 올 건데? 내일 갈게요. 내일은 그 언덕에 꽃을 널어놨어. 안 돼? 그러면 코츠를 걷고 전화를 주세요. 전화가 터지냔 말이야! 아니 그러면 어떡하단 얘기예요? 꽝이도 몰랑!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가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오, 네. 아, 쌤을까, 쌤? 오디 먹었어요? 오디? 화가. 오디? 오디 재배예요? 자, 다음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전국을 플렉스 열풍으로 가득 메우신 분이죠. 자, 우리 흥따와 그의 제자들! 네. 뒷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예. 근데 흥따 씨가 늘 플렉스 플렉스 하는데 그 플렉스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아, 이게 자기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 거. 근데 저는 돈 같은 거로 플렉스 하네요. 오, 그래요? 네, 몸으로 플렉스요. 몸으로 플렉스를 한다고? 플렉스. 그럼 혹시 그 오늘 플렉스 할 거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오. 이거는 대형 종이컵인데요. 자, 이걸로 어떤 플렉스가 가능하죠? 소변 검사 때 여기다 해요. 플렉스! 알았어요, 알았어! 네. 그만하세요. 예, 그만 알겠습니다. 예, 네. 저기, 예. 네. 자, 지금부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주세요. 네.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프로그램이 많죠. 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아니, 아닙니다! 자, 그 몇 번 며칠이 아니에요! 네! 당일 주기!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자, 당신이 이제. 야놀자! 야놀자가 왜 나와요? 이 사람들 이제 힌트 드리겠습니다. 강식당처럼 유명한 식당을 많이 만들었죠! 네! 기사식당! 아닙니다! 새마을식당! 식당 아니에요! 골목식당! 아니에요! 보고식당!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자, 삼시세끼! 자! 네. 미우루이 새끼! 아이슬란드 간 새끼! 갓나 새끼! 히싸가점 새끼. 뭐해 이 사람이! 잘리고 싶어 당신? 당신이 제일 문제야 당신이. 어? 뭐야 당신? 뭐냐고?
뭐예요? 뭐예요 이게? 아저씨! 당신 같은 사람 여기서 잘리면 뭐 일자리도 없고 말이야. 어?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당장 이시다. 가면 될 거 아니야. 뭐요? 뭘 꼬라봐. 어? 어? 뮤직큐. 아 그만해요 또. 자 정답은 나영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션은 방청객의 마음을 맞춰라입니다. 방청객의 마음을 맞춰라에 참여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그 남성분 해주실까요? 안경 쓰십니다. 네. 자 자리를 좀 네. 오늘의 질문은 본인의 별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분의 별명이 무엇일지? 네.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자, 이분의 별명을 공개합니다. 네. 오, 네. 자, 지금부터 제한 시간 2분을 드립니다. 문제 시간 주세요. 네. 방시혁. 아닙니다. 뚱경잡이. 아닙니다. 살찐이죠. 아 살찐이죠 아니고요. 아 뭐 힌트 없어요. 몸 힌트. 자, 어 라면 먹는 방시요. 자 아닙니다. 싸가지는 새끼. 아니 지금 방청객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의 없이. 어이. 어이? 얘들아 어이란다. 어이. 어 뭐야? 어 뭐야 이 사람? 야, 이 사람 뭐야? 뭐야? 아, 이 사람 뭐야? 야, 뭐야? 얘는 뭐, 넌 뭐야? 어, 이 사람 왜 이래, 이거? 뭐. 야, 설마! 누가? 여기 강지용대 아니야? 별명이 우동이었어요. 오, 왜 우동이에요? 아, 이름이 우동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래, 저희가? 막 쓰러지는 거지. 자기 이름도 어떻게 하냐 우리가.